이 버티컬이나 그 블라인드가 다 대량 생산돼서 기계가 만들어져 알았더니 네. 사람 손이 다 하나하나 가야 되는군요. 네, 두 고수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은 노력을 했는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손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요즘 봄을 맞아서 인테리어 하는 곳들이 많아서 이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예쁘고 튼튼한 블라인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김주희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지구촌 VJ 특급 스페셜. 오늘은요, 참 먹을 거리도 많고 볼 거리도 많은 재래 시장을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재래시장은 오늘날까지 어떻게 잘 유지될 수 있었을까? 그 특별한 생존 전략을 파헤쳐봅니다. 함께 가보시죠. 바글, 바글 북적북적! 사람 모이는 곳에 장이 선다! 대형 마켓의 물량 공세도 헉소리 나게 만든 재래시장만의 억소리 나는 생존 전략 대공개! 디자인의 나라 스위스! 휘영청 밝은 달이 높게 뜨자 부산해지기 시작하는 베른광장. 과연 소문답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줄줄이 행차하는데. 할머니 밤에 웬일이세요?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장이니까요. 여기서 밤새요. 1등으로 장보고 들어가려고요. 1년에 딱 하루만 열리는 도깨비 시장이란 말씀. 그런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화안의 다발까지 온통 꽃천지? 그렇다면 꽃시장인가요? 보면 몰라요, 양파. 양파 시장이에요. 곳곳을 찌르는 향기에 우리 양파보다 알은 작지만 영락없는 양파 맞네 맞아. 귀엽네요. 예. 세상에 이렇게 예쁜 양파는 처음이에요. 정말. 관상용 양파네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파로 만든 특산품만 모이는 시장이에요. 우리는 양파 때문에 큰 수익을 올리죠. 100톤이 넘는 양파가 국회의사당 앞을 점령했다는 것도 흥미거리. 1405년 베른 화재 당시 도움을 준 이웃마을 농민들에게 장을 열도록 개방해준 것. 이제는 전 유럽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장이 됐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왔어요. 6시간 정도 걸려도 올만하죠. 우린 크리스마스 선물로 양파를 주죠. 믿거나 말거나.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마늘 못지않게 악귀들이 싫어한다는 양파는 연말연시 선물로도 오케이. 6개월간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다가 실증 나면 요리해 먹으면 되니까 실속 만점이라고. 고르는 재미가 쏠쏠한 양파 시장에 들르면 꼭 사야 하는 것이 있었으니 주렁주렁 목에 걸어놓은 저것. 그렇다면 혹시 양파 목걸인가요? 와. 아니요, 아니에요. 페퍼민트 목걸이에요. 양파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지. 아, 그 정도면. 특유의 양파 냄새를 없애주는 1등 몽신 페퍼민트 목걸이와 더불어 양파 시장의 틈새를 공략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향긋한 꽃가루. 모르는 사람에게 뿌리면 더 재밌다는 거. 이쯤 되면 시장이 아니라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끌벅적 시장통에서 실컷 놀았다면 이제는 입으로 즐길 차례. 양파와 스위스 치즈의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양파파이는 양파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라고요. 달콤해요. 이건 꼭 먹어야 돼요. 농민과 소비자를 잇는 직거래 장터 양파시장. 파환으로 인형으로 파이로 스위스 양파 돈이 보인다. 1년 기다린 보람 있나요? 아, 정말 기분이 좋아요. 더도 덜도 말고 1년 365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양파가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 식재료를 넘어 장식품으로 승부를 건 양파시장의 대박 행진이 기대된다.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 베트남. 그 중에서도 숨은 보석 같은 시장을 찾아 하노이에서 밤열차를 타고 10시간, 다시 라오카이에서 자동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겨우 도착한 이곳. 베트남 최북단에 위치한 사파시장이다.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물건의 대부분은 직접 만든 수공예품이라는데 특히 자수를 놓는 솜씨가 매우 좋아 천이나 모자가 히트 상품이라고. 남자가 모자를 쓴다면 여자는 풍성한 두건을 두르는데 아니 가만 무언가 허전하다. 겨우 흔적만 유지하거나 아예 없는 그것. 눈치채셨나요? 눈썹 있다 없다? 없다. 혹시 눈썹 그리는 거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눈썹이 없어야 미니예요. 장난감 밀고 나왔죠. 모나리자 같아요. 네. 예뻐 보이고 싶은 본능은 매한가지. 여자가 눈썹을 밀 때 남자는 머리를 깎는다. 그런데 시장에 와서 장은 안 보고 다들 외모에만 신경 쓰는데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오늘 저녁에 사랑시장이 열리거든요. 사랑시장이라고요?